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3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요사이 만나면은 막 인사치레로 건강을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합니다. 다 이게 무병장수가 인간의 꿈인데 무병장수 하다가 보면은 지구가 만 원이 안 되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병장수.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나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나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연구는 아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재밌는 통계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찍 죽는다, 병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대규모 조사를 몇 년 전 영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여성을 상대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수명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스트레스와 수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과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수명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의 맥머스터 대학 데릴 롱 교수가 몇 년 전에 17개국의 17세에서 70세 사이 14만 명을 상대로 뭘 조사를 했느냐 하면 악력 조사를 했습니다. 이 소나귀 힘이죠. 악력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귀 힘. 악력 조사를 했는데 17개 나라 중에는 이 스웨덴,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방글라데시, 짐바브웨, 폴란드, 남아공,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들어갔는데 이 악력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악력이 센 사람들이 요 17개국 중에서는 스웨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킹의 후손들이죠. 또 평균 신장이 아주 큽니다. 스웨덴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은 파키스탄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중대한 법칙이 하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악력이 강할수록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약할수록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평균 이 조사한 14만 명의 평균 악력은 300뉴턴이었는데 뉴턴은 이 중력을 가속하는 어떤 힘을 나타낸 단위입니다. 이것은 30.6kg을 들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치보다 50뉴턴이 약해질 때마다 사망 위험성은 16%나 올라가고 특히 심장 질환으로 죽을 가능성은 1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은 7%, 뇌졸중이 일어날 가능성은 9%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력이 약할수록 이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악력. 악력과 심장.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나 만성적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악력이 강한 이는 약한 이들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겁니다. 악력이 강하면 큰 병을 이겨내는 힘도 강하다는 거죠. 이 악력의 강하고 약한 것은 폐렴이나 당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또 넘어져서 무슨 다치는 사고와도 이 악력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악력이 약함으로 병에 걸리는 건지 병에 걸렸기에 악력이 약한 것인지는 그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만약 전자라면은 즉 악력을 악력이 약함으로 병에 걸리는 것이라면은 악력을 증강시키면은 장수로 직결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악력을 강화시키면은 장수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악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 악력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누르든지 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악수할 때 손아귀 힘이 강하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보입니다. 또 너무 악력이 세가지고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수도 있죠. 특히 정치인들은 악력이 너무 세면은 안 좋다 그래요.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니까.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에 발표된 통계인데, 영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소속 연구원들이 조사를 한 것인데, 한 6,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뭐냐? 미술관을 찾는다든지, 공연장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일찍 죽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을 확률이 31%나 낮다. 극장이나 미술관에 연간 1, 2회만 가도, 한두 번만 가도 가지 않는 사람에 비교하면 일찍 죽을 가능성이 14%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50세 이상 어른 6,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이게 참, 1년에 극장이나 미술관에 한두 번 가도 일찍 죽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좀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흡연이나 운동처럼 건강과는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사회적 통념입니다. 담배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면은 건강이 나빠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되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산다. 이건 성립이 되는데, 예술 활동은 그 육체 활동이 아니니까 건강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술 활동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가 뭐냐? 예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 위상이 높다 이거죠.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장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면도 있지만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요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요것 하나만 독립 변수로 보니까 50%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다든지 사회적 신분이 있다든지 하는 게 장수와 연결되는 그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미술관에 자주 가고 영화 보러 자주 가고 공연 자주 가는 것과 장수를 연결시키면은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하는 통계적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왜 이러느냐? 왜 미술관에 자주 가고 공연장에 자주 가면은 오래 사느냐?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술 활동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창조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장소에도 가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 자산이 됨으로써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뭐 미술관에 간다는 것은 삶의 목표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어디서 중요한 무슨 전시회를 한다, 유명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 찾아간다 하는 이런 자세가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장수를 하고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네요, 결국. 저는 이게 여행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 미술관을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은 대충 보면은 좋은 경치를 보는 여행과
좋은 건물, 좋은 인공적 아름다움을 보는 여행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적인 거, 아주 위대한 건축물이라든지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 미술관에 가면은 가끔은 필요하기도 해요. 뭐,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은 종일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걸어 다녀야 되고 하니까, 특히 그, 비너스라든지, 미로의 비너스라든지, 모나리자 앞에 가면은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붐비고 사진 찍고 하는데, 그게 진일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건축물을 보고, 좋은 그림을 보고 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똑같아요. 상당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요. 뭐가 정화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청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든 예술과 이 자연이 만든 예술이 결국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접했을 때 느끼는 어떤 청량한 마음, 신선한 마음, 가슴에 확 뚫리는 마음, 이런 게 결국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준다. 또 인간의 창조력을 위대한 건축물 미술은 다 위대한 천재의 작품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보는 사람으로 전해져 가지고 인간의 창조력을 자극시켜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자주 가면 오래 산다. 쉽게 정리하면은 악력이 세고 미술관에 자주 가면 오래 산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